안식교는 왜 이단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나 칭의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교가 율법주의 이단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우리도 완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우리도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안식교에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화이트는 그의 책 시대의 소망 2권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서 구주의 순종의 생애가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원죄가 없는 인간이셨고 우리 인류는 원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과 죄의 본성이 없으신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실 수 있었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습니다. 안식교의 선지자 화이트의 말처럼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키셨으니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의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교는 현세에서 완전성화, 즉 품성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현세에서 완전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인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화이트는 현세에서의 완전성화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품성 변화, 즉 완전성화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안식교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육체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0절을 참고하십시오. 더욱이 현세에서는 완전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잠언 20장 9절, 로마서 3장 10절, 야고보서 3장 2절, 요한 1서 1장 8절 등에서 말씀하죠. 잠언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안식교의 주장대로 현세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면
완전 성화가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결론이 되고 성화의 기준은 율법이므로 결국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성경적인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 시에 영화됨으로써 그 완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완전 성화, 즉 품성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안식교인들이 성화의 수단으로 채식과 절제와 시골 생활 등을 주장하는데 과연 이러한 육신적인 노력으로 완전 성화가 가능할까요?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으며 이러한 육신적인 노력들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 성화가 현세에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점진적인 성화도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식교는 야고보서 2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 또한 안식교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안식교는 이 본문을 인용해서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믿음과 행위가 병행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구원관과 같은 것으로서 본문을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잘못 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말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믿음에 의한 행함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와 본문의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함이란 율법의 행위, 즉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비가 올 줄 믿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산을 준비하는 행위는 율법의 조항이나 선행이 아니고 오직 비가 올 줄 믿었기에 따르는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에 보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행위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본다면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 행함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또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자신이 살기 위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행위 또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보면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본문을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주장과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종교가 안식교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에서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는 율법주의 구원관을 주장하는 이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